축구 외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청와대 방송 중단하고 김장겸은 사퇴하라. 청와대 방송 중단하고 김장겸은 사퇴하라. 김장겸은 사퇴하라. 최경환은 사퇴하고 MBC 뉴스 편년해자. 최경환은 사퇴하고 MBC 뉴스 편년해자. MBC 뉴스 편년해자. 성명권을 나눠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수확하게 버티는 것을 맞아 청와대와 함께하겠는가. 김장겸 측의원은 창피하고 사악한 자리를 내려놓으라. 묻겠다. 자, 종료 A요. MBC 뉴스는 왜 태블릿 PC에 목을 매는지 아는가. 태블릿 PC가 누구의 것인지, 태블릿 PC를 어떻게 입수했는지, 그것이 의혹이라고. 그것이 박근혜 국정농단 시국의 중대한 의혹이라고 소리치는지 아는가? 청문회의 최대 성과는 최순실이 태블릿 PC를 사용하지 못한다는 고영태의 증언이며 대통령 탄핵은 태블릿 PC 조작에서 시작됐다는 변희재의 주장을 앞세워 보도하면서 마치 태블릿 PC가 없으면 최순실의 꼭두각시 박근혜 국정농단이 면죄부를 받기라도 하는 것처럼 보도하는 이유를 MBC 뉴스가 어느 처절한 나라까지 처박히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 기자가 우리는 최순실 편입니까? 물어도 어쩌다 이 지경이 된 것입니까? 라고 한 기자가 절망해도 제발 제대로 합시다 라고 한 기자가 갈구해도 MBC 뉴스는 왜 세간의 조롱과 모욕을 자처하는지 아는가? 최순실은 MBC 뉴스가 누구를 위해 지켜야 하는 보루인가? 종료 B요. MBC 보도국의 풍경을 아는가? 편집회의는 비겁하고 무능하다. 여기 김장겸이 좋아하지 않는 뉴스가 있다. 부장은 그것은 내 부서의 일이 아니라고 말한다. 여기 김장겸이 챙기는 뉴스가 있다. 부장은 그것이 내 부서의 일이라고 말한다. 청와대 국무회의의 꼴과 다르지 않다. 그렇게 청와대가 나라를 망쳤듯 MBC 뉴스는 이렇게 망가져왔다. MBC 보도국 부장만 4년째다. 자리를 바꿔가며 또 부장이다. 맹종과 눈치는 오직 김장겸 보도본부장을 향한다. 또한 청와대 꼴이다. 기자의 관점은 없다. 관점을 말하는 기자는 이미 온전하기 어렵다. 쫓겨난 지 오래다. 회사의 입장이 기자를 명령한다. MBC 뉴스는 단지 청와대만 보는 것만은 아니다. 뉴스엔 뉴스가 없다. 종편을 베끼다. 신문을 옮기다. 이제는 그마저 손을 놓아버렸다. 너무 찌그러져 이제 어찌할 줄 모른다. 안쓰럽고 창피하다. 처참하다. 최기화 보도국장은 이제 허수아비 자리를 그만 놓으라. 우리의 동료 씨여, 입사 첫날 MBC 기자의 자랑스럽던 어머니의 미소를 기억합니다. 이제 우리의 딸, 우리 아들은 애비가 MBC 기자라고, 어미가 MBC 기자라고 말하지 못한다. 촛불광장에서 애비 어미 회사의 뉴스차는 어디 있는지 그렇게 물을 때 저기 뒷골목 어딘가 숨어있을 것이라 말하며 우리는 깊게 한숨한다. 누가 MBC 뉴스를 보는가? 시청자는 우리를 버렸다. MBC 뉴스를 보라고 누구에게 말할 수 있는가?